화성이야. 별에서 온 거대요.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더 위험했을 것이다. 큰일 날 뻔했어. 반윤 반명을 다 누렸어.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배종찬 소장님,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총선 이후의 첫 여론조사입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일부터 12일까지 공휴일, 선거일이었죠. 10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으로 답한 비율은 63.6%, 부정으로 답한 비율은 32.6%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가 4.7%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2022년 7월 1주차 이후 가장 큰 낙폭이고요. 지난해 10월 3주차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일간 지지율의 경우에는 12일에는 28.2%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선거일이 더 늦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기준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기준으로 가버리면 이 선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해보세요. 자, 지금 32%잖아요. 300 곱하면 96석이야. 그럼 100석 미만이에요. 그러면 204석이 범야권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거는 탄핵 운동에 들어가요. 그런데 직전 조사는 그나마 36이었잖아. 36 곱하기 300 해보세요. 108석. 더 위험했을 것이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선거 결과가 또 반영된 거 아닐까요? 이 조사를 하는 게 어쨌든 총선 이후도 있잖아요. 이른바 디스어드밴티지 이펙트.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아서 네. 더 내려간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층마저도 손을 놔버린 현상. 정신줄 놓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망연자실한 거예요. 네 글자로는. 이게 지금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구심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사실 지금 뭔가 뚜렷한 움직임을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이제 비서실장, 국무총리 새로 이제 인선을 하는 게 첫 단추인데 아직까지 뭔가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름들은 사실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쭉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 이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22대 총선 결과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와 일하게 됐습니다. 국정 운영 동력을 얻고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은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이제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결국 국무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이 두 축을 어떻게 선임하느냐가 이제 아무래도 첫 단추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첫 단추라는 게 또 위험한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에는 되게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벌써 민주당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권영세 의원의 같은 경우는 뭐 보훈 인사니 이런 식으로 뭐 인사를 할 거면 야당이랑 뭐 협치를 하겠다는 게 뭐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인사가 국무총리의 가장 최적임자로 보이고 예. 결국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제 이런 중량감 있는 인사들 중에서 고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뭐 수도 없이 했죠. 데이터 전문가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미 15%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이 그걸 무시했다 이렇게 이제 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였죠? 아쉽죠. 소통인이다. 소통이죠. 네. 통은 뭐냐면 통합이죠. 대통령은 다 끌어안아야 돼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평가가 엇갈리긴 합니다만 제가 2012년에 깜짝 놀란 거는 이인재도 끌어안아요. 아, 왜냐하면 그랬죠. 1997년 대선에서 이인재를 잡지 못했던 패착이 네. 이회창이거든요. 통합을 통해서 지지율을 또 5% 올릴 수 있다. 이는 뭐냐면 인사죠. 인사가 만사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질릴 정도로 만나버려라. 왜 이재명 안 만나냐, 누구 안 만나냐 그러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50번 전화한다고 생각해보죠. 아, 좀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소통은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심지어는 추미애도 만나버려라. 두 번째가 난 중요하다. 누구를 하냐. 이 사람은 이제 통과될 사람인데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추천합니다.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 기아차의 레이를 타요. 레이. 네네네. 레이를 경차. 타면서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소탈함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까지 강조해. 대한상공회의 소장이 뭐 했었죠, 그죠? 네. 왜 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재벌 중에 정몽준 전 회장도 정치를 하시긴 그쵸, 하셨죠. 예. 뭐 경제 전문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민심이 나빠진 배경 중에 하나가 경제예요. 워낙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그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도덕성만 어느 정도의 갖춰져 있다면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인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양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얼미터가 11일에서 12일 양일간 진행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조만간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고 당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차기 지도부 구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33.6이지만 민주당이 37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자, 그러면은 이렇게 175석으로 압승을 했는데 적어도 45%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리얼미터인데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떨어진 지지율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집권 여당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 저는 이 정신만 있었어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천을 어떻게 할까 뭐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말고 비윤 친윤 이야기밖에 안 해. 아무도 최고의 정치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까 이야기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 저는 이 당이 수도권 민심을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의 구성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영남 출신들, 그다음에 영남 위주로 가다 보니 그동안 사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까지 이제 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기감이 지금 뭐 팽배해지고 있는데 지난 선거보다는 한 3석 늘긴 했지만 여전히 20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심이 골고루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할 때 원래 이 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를 할지 뭐 비상대책위원회로 갈지 당선인 총회에서 뭐 결정이 되겠지만 뭐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민심을 좀 제대로 듣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일단은 당대표의 우선순위로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 부의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인데요. 이르면은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뭐 할 것 같은데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해라. 22대 국회 들어가기 전부터 압박해버리겠다. 그때까지 공수처 수사도 안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더 수적으로 192명이나 돼요. 네네. 그럼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건 어떤 의미냐. 다분히 민주당도 정치적 의미가 큰 거예요. 정확한 수사, 명백한 진상규명 그걸로 가면 되는 거지. 여기에 뭐 정치 끼어들고 뭐가 끼어들고 요게 끼어들고 그건 아닌 거죠. 조국혁신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작다. 왜인가요? 매우 작다냐면 이미 범민주 계열이잖아요. 네네. 12명이 여기서. 근데 굳이 여기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자칫 민주당으로서는 강력한 또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뭐예요? 늘 정당함을 강조해왔는데 자기가 깜빵 가더라도 나는 네. 정당하게 가겠다. 이걸 무기로 삼았는데 꼼수로 해가지고 그대 야권 의석으로 15명 줄이고 이거는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한 대여섯 명 정도를 같이 이제 뭐 규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이든 새로운 미래든 하다못해 진보당이든 네.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할 만한 이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쵸. 아마 교섭단체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지난주는 22대 총선이 있었던 주입니다. 두 분의 업다운 누굴 꼽으셨는지 먼저 배 소장님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이준석. 이게 또 지역도 공교로워요. 화성이야. 별에서 온 거대요.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극적인 드라마.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될까 싶지 않다. 마지막에 부모님들이 연단에 올라와서 화성을 지역의 유권자들이 눈물을 낼 때 펑펑펑. 게다가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반윤 반명을 다 누렸어. 그런데 이제 다운으로는 공영훈 전 후보를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자는 오히려 옆 동네 친구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야. 양문석, 김준혁이 파놓은 구덩이에 네.
공영운이 빠져버린 거예요. 선거도 운칠기삼이야. 운 좋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강경석 기자님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먼저 업, 어떤 분 고르셨어요? 저는 뭐 다 야권 주자들로 한번 골라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골랐어요.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 직후에 보여준 모습이 좀 대비가 됐어요. 메시지 조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 수위를 높여서 선거를 치르다가 선거를 이기고 난 뒤에는 오히려 메시지 톤을 확 줄였어요. 네. 그러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본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메시지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니 본인들이 사실상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되겠다는 이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들에게는 좀 비판하는 메시지보다는 아무래도 능력?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국민들한테 꽤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서 이재명 대표를 골랐고 네. 반면에 이제 동시에 조국 대표를 다운으로 골랐는데 조국 대표는 이 정치 신인인 거에 이 확실히 티가 나는 게 이재명 대표랑 좀 극명하게 비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뭘 할지를 이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조국 대표는 여전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으면 이제 앞으로 내가 12석을 가진 당 대표로서 이 정당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국회에서 무슨 전략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을 공격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일할 사람을 뽑아준 건데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우기만 한다라는 본인의 이 스탠스를 보여주면 아마 얻을 것 보다는 잃을 게 더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조국 대표를 뽑았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을 전망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성지순례 영상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 하나씩 뽑아주세요. 이번에는 강경석 기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료대란 사태를 뽑고 싶은 게 이제 이 의료대란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가 됐어요. 장기화됐는데 문제는 총선 때문에 이게 해법이 계속 미뤄졌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유화, 그다음에 정부도 유화 약간 전향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총선 끝났다고 이게 갑자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는 국정운영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은 이제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월로 넘어가서 22대 국회 개원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게 인사 문제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일부 국민들은 뭐 이렇게 보면서 아 인사를 잘했네 못했네 이럴 수 있지만 의료대란 문제는 진짜 이 실생활과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환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이제 119 뭐 이런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건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면 저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주목하는 것은 비서실장 이슈가 중요하다. 정치적으로는 비서실장인데 저는 장제원이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비서실장은 야당에서 이 사람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대통령하고 24시간 그러니까 새벽 3시에도 대통령하고 통화 가능해야 돼요. 이번에 또 유일하게 윤핵관 중에서는 또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는 우선이다. 네. 총리보다도.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말 힘없이 현장을 호흡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또 상당히 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중립기업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